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9편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선생님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평이 어떤 시험인지 정의를 내린 다음 그 9평에 맞는 공부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평은 첫 번째, 가능성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 수능처럼 진짜 마지막 실전 모의이기 때문에 수능과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9평 이후 수능까지는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지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은 없어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수능처럼 준비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수능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평가원 시험 6평, 9평 중에 6평이 가능성을 보는 시험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마치 6평이 스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9평이 가능성을 보는 시험인 것처럼 수험생들에게 치부되는 것 같아 걱정인데, 9평은 실전이야. 진짜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완벽한 페이스를 찾아야 돼.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공부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수면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어느 정도 잤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공부를 했을 때 나한테 지장을 주는지, 버틸 수 있는지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내고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림으로써 9평에서 수능까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내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9평에 대한 두 가지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시즌 1, 2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8월 말까지 기출백선을 중심에 놓고, 기출백선을 들어본 수험생들이라면 알겠지만 모든 단원의 시작에서 개념을 압축정리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대표 기출을 풀기 때문에 압축정리하는 개념을 보면서 저거 뭐지? 라고 궁금한 것들, 나는 저 개념에 약간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개념 에센스로 내려가서 복습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개념 강의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를 한 번씩 다 봤을 거란 전제하에 개념 에센스를 기출백선 단원에 맞게 한번 쭉 본인의 필기를 읽어보고 그 중에 하는 느낌이 오는 개념이나 문제들은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백선의 각 단원에 들어있는 대표 기출과 유사 라인으로 변형 제작된 압도적 백분이라는 준킬러 특강을 통해서 매 단원 기출백선과 병행하여 제작 문제, 새로운 문제, 신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그 적응력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개의 커리를 8월 말까지 메인 공부로 놓고, 그리고 올해의 상황상 EBS 연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EBS 연계가 깊을 거기 때문에 EBS 연계 분석 강의를 복습하고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수원을 라이브로 연계 분석 완강을 했고요. 확통은 8월 12일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투 미적분은 언제 개강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혼자 어떤 문제를 더 풀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주는 팁은, 9평 전에는 평가원 기출만 푸세요. 8년치, 조금 더 가도 괜찮아요. 10년치 정도의 평가원, 6평, 9평 수능의 평가원 문제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즌 1의 공부가 끝나면 시즌 2, 즉 9월 초부터 9평까지 2주간 기출백선을 다시 한번 중심에 놓고 쭉 복습을 하면서 개념 압축 정리된 필기를 읽으면서 아 맞아 이런 개념이 있었어 라고 느껴지면 지나가고, 이건 뭐였지? 라는 부분이 생기면 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에센스로 들어가서 기출백선을 이회독하는 과정 속에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허점이 채워질 겁니다. 대신 2주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확 눌러서 압축해서 복습을 해줘야지만 실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게 머릿속에 다 떠주지 않거든요. 확 눌러서 짧은 시간 안에 복습한 것이 실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다시 한번 기출백선을 복습하시고, 그리고 그 유사 라인의 압도적 백분, 준킬러 특강에 있던 문항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실전 모의 천우신조로 9평 대비를 하시면 아마도 9월 초에 천우신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마지막 9평 대비를 하시면 아마도 가장 9평을 지금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9평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9편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9평 이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놀랍게도 9평에서 수능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답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과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 과목 그리고 모든 단원을 한 번씩은 낯설 지나간 다음에 9평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9평을 봐야지만 어느 단원이 내가 약한지 정확히 파악해서 수능 때 채울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가 바로 기출 100선. 100문제 안에, 사실은 100문제보다 조금 더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100문제 안에 어쨌든 기출 100선이니까 겉보기로는 100문제, 약 110문항에서 120문항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0문제 안에 모든 기출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을 한 번씩 스쳐가게끔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9평 대비로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9평까지 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어떤 길잡이 같은 내용이고요. 앞으로 캐스트에 자주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압박을 해보고 그리고 또 놔둬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공부법인지 반드시 9평 대비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평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